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정수사 2팀장 왕규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의 보조금 목적의 사용 등의 범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특사경은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매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2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제보 및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등의 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된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정부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하였고, 배우자인 운영자 Y 대표는 이를 묵인하여 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외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천시 소재 B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야간 연장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보조금 479만 원을 지급받아 목적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사경은 선량한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